안녕하세요. 송중의 전장면입니다. 오늘은 우리 공수 마을에 제가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온두대를 들고 제가 나와봤습니다. 나와가지고 여기에 오늘 큰맘 먹고 제가 홍시까지 청제비까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 한번 도전을 해볼라 그랬는데 한 몇 번, 한 세 번인가 되셨겠죠. 했는데 바람이 작년에 아닙니다. 파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파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파도가,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. 안에서는 지금 영만,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더 이상 낚시는 못 하겠고 다음에 이 자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영상이나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낚시 해보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말할 것 같다면 현재로서는 잡으러 보시면 됩니다. 잡으러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밭이 많아가지고 아마 좀 탐나는 고기가 아니겠나 싶어서 여밭이 굉장하거든요. 미끌림도 많고 미끌림 맞는 거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되거든요. 여기에서 한 거의 내가 캐스팅을 하게 된다면은 한 100m, 70m, 한 50m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하거든요. 먼데 간다 해가지고 고기는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이제 먼데부터 캐스팅을 해봐 보고 그것도 조류에 따라서 틀리겠죠. 물, 날물에서 하고 덜물에서 하고 또 틀리겠죠.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요 자리 페리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낚시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오늘 진짜 작년에 좋은 그림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송정에서 공수마을 해봐야 몇 발 됩니까? 오토바이 타면 잠시 제가 낚시 멀리 가기로는 포항까지 다니고 있습니다. 오토바이 타고 포항까지 간다거나 하면 대단하겠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는 좀 포항까지 가기도 이제 무리가 터지다. 이제 나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좀 포항까지 가는 것도 좀 힘들고. 다음에는 이 자리를 한번 여러분들과 도전을 해보고 무슨 고기가 나오든 잡으러 나오던 여러분들 꼭 제가 한번 약속을 지키겠습니다. 요 자리에서 홍보시하고 청개비하고 두바지를 사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제가 요 자리는 알고 있는 자체는 잡으러 보시는데 우선 잡으러 보시면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잡으러 보십니다. 잡은데 그래도 멋이 좀 탐나는 고기가 좀 나오는 것 싶어서 올라와 봤더만 좀 그저 안겨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구독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죠. 자,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